마다 고층 아파트를 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. 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요. 드론 한 대가 은은히 조명이 들어온 한 세대 앞에 집의 창문 앞에서 고정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야, 은은한 조명 앞에 돌았다는 게 조금 굉장히 거슬리는데 요즘 방송국이나 개인들이 드론 갖고 많이 촬영하잖아요. 그죠? 네, 이 드론에는요. 수십 배나 확대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렌즈가 장착이 돼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드론이요. 이 집의 커튼이 열린 틈 사이로 이렇게 줌을 해서 이 어떤 한 남녀의 은밀한 시간을 촬영하고 드론으로 뭘 찍었다고요? 아침에 그런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. 아니,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려졌어요, 이 사건이? 이게요, 이 2시간 정도 이 드론이 아파트를 막 비행을 하다가 오작동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 40대 남성이 범인으로 잡혔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. 아니, 드론을 너무 비싸다. 누가 이걸 이용하느냐.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드론을 검색했거든요. 네네.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네네. 뭐 소형 같은 경우에 3, 4만 원이면 구입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장착될 수 있는 것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고요. 더 심각한 것은 이 12킬로 이하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점입니다. 요즘에 드론 사용하는 분들 많이 보는데 이걸 악용하면 또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여러 곳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드론 촬영 말고도 사생활을 엿보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CCTV입니다. 이 한번 문제를 내볼 텐데요. 네. 보안을 위해서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를 했다면 이거는 합법일까요? 아니면 불법일까요? 아, 내 집 앞이니까 합법. 내 집 앞에. 아, 내 집 앞에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? 내 집 앞이면 합법이 되긴 하죠. 네. 근데 상대한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되면 이건 불법이죠. 근데 내 집 앞이니까 내 집을 찍는 건 아니잖아. 그러죠. 그러니까 남을상의 문제로 도움드려. 그러네, 내 집 앞이냐 나를 찍는 게 아니네. 내 집 안이 아니고 내 집 앞이잖아. 그러네, 맞지. 내 집 안에서 찍는 거. 내 집 앞에. 이게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. 이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좀 가족의 보안이 좀 염려가 됐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고민 끝에 복도 쪽 창문에 이 CCTV 두 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. 그런데 A씨는 딱 안심이 됐어요. 그런데 아파트 주민, 이웃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. 네.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보니까는 A씨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이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이 문제로 A씨와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고요. 결국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,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다고 합니다. 아.